리얼스풀 TV. 자, 지금 이제 꾸미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르는 컵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M 용액과 P 용액을 1대1의 비로 넣을 거예요. 자, 얘는 폴리우레탄이기 때문에 P 용이고요. 얘는 그 이름은 얘는 뭐죠? 얘 이름은 얘는 폴리우레탄. 얘는 폴리우레탄 용액, 얘는 M이고 얘는 폴리우레탄 용액 P 용액이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은 양으로 2ml 정도. 오케이, 좋아요. 그거 3ml 정도 될것 같은데? 조금 내고, 조금, 오케이. 만약에 넣는 양이 똑같으면은 동일한 양을 넣어도 그 정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쭉 짜보세요. 쭉. 자, 짰습니다. 쭉. 여기도 쭉 짤게요. M 용액과 P 용액을 1대1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P 용액에 넣은 데다가 M 용액을 또 똑같은 양을 넣습니다. 자, 여기, 네, 넣습니다. 같은 양인지 보세요. 양이 같아야 돼요. 자, 넣고, 그 다음에 색소를 떠트는데요. 자, 오케이. 자, 색소는 두 방울씩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색소가 있네요. 색소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근데 네. 자, 색소를 두 방울씩, 똑똑, 한 방울. 오케이, 한 방울. 그 다음에 두 방울. 좋습니다. 여기도 색소를 한 방울, 두 방울 떠볼게요. 자, 색소 한 방울. 자, 두 방울. 자, 이제는 막 저어보세요. 자, 적겠습니다. 저어보세요. 와, 저어보세요. 자, 이제는 피용액과 M용액이 섞이면서, 자,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양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색깔을 더, 살살. 네, 케이크가 초록색 케이크는 어떤 거 넣을 거가?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양상추냐? 아니면 브로콜리 케이크인가요? 초록색 케이크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조금씩 반응하고 있네요. 여기도 볼까요? 자, 이제 부풀어 오르는 컵케이크가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꾸미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나 몇개 넣을까요? 올릴까요? 이거? 한두 개씩? 한두 개 올릴까요? 이거? 네, 한 이거를 개, 한 뜯어서 개. 한세 개씩 올릴까요? 동그랗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막. 부풀고 있습니다. 색깔 이쁜 거 떠들어볼까요? 네. 아, 이쁘다. 하나씩 꾸며볼게요. 동글동글하게. 위에다가 떨어뜨리면 돼. 오케이, 떨어뜨리면 돼.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오, 잘 됐다. 됐습니다, 여기도. 오, 동글동글하게 올라왔다. 되게 잘했다, 되게 잘했다, 여기도. 하나, 두 개. 초콜릿 그 칩을 올린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완성. 자, 지금 이번에는 펀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용액에 P 용액에 M 용액을 4ml씩 넣을 거예요. 양을 두 배로 하는 거죠. 펀드 케이크를. 네, 됐습니까? 자, 또 이제 서로 나눠서 담아야죠. 여기도 자, P 용액, M 용액을 네, 넣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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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고, 좋아요. 네, 저쪽에 넣을까요? 서로 이제 나눠서, 바꿔서, 좋아요, 바꿔서. 바꿔서, 여기도. 피오닉 깻잎을 딱. 반반씩 3mm, 3mm씩 넣습니다. 하나, 두 개, 오, 좋다. 좀더 넣어도 될까요? 좀 괜찮아요? 더 넣어야 될좀 넣어야 것 같죠? 될까요?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1대1로 넣을 수 있는 양이 다 돼야 돼요. 자, 됐습니까? 이제 넣고 싶은 색소의 양만큼 넣어볼까요? 다 됐죠?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여기다가 두개 넣고 색소를 얼마큼 넣을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세 방울 정도? 네 방울?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는요? 여기는 많이 한 방울로만 진짜 연해져. 네. 어, 연한 거 돼. 진한 거 하고 싶어, 연한 거 하고 싶어. 진한 거 그럼 더 먹어야지. 자, 이제 확 저어주세요. 빨리 저어주세요. 확 저어보겠습니다. 네.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벌써부터 좀 쨍기가 돼. 자, 이제 빠르게 저어보세요. 자, 저어보세요. 뚜루루. 오. 자, 골고루 저었으면 이제 가만히 놔도 부피드가 기다리는 건데요. 좀 더 저어볼게요. 더. 더 저으면은 기포가 고르고르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도 고르게 고르게 저어보세요. 자, 이건 시금치 케이크인가요? 더 진해지면 어떤 케이크일까요? 볼게요. 뿌려보세요. 위로 빗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넣어도 돼요? 네, 그럼요. 와, 이쁘다. 네, 여기도 뿌려볼게요. 조금만 타요. 네. 부풀면서 모양이 딱 이뻐요. 여기도 아, 비록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시금치 케이크이지만 시금치일까요? 브로콜리일까요? 녹차 케이크일까요? 녹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수 없지만 이거 엄청 맛있게 부풀었네. 우리 좀 이따가 시간 지나면은 이게 더 많이 부풀었을 것 같아. 좀 이따 볼게요. 제가 만들어진 맛있는 컵케이크인데요. 폴리우레탄 폼 P용액과 M용액을 합쳐가지고 경질과 연질을 활용해서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것들을 활용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맛있는, 맛있게 보이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그 색깔을 안 넣, 색소를 넣지 않은 그냥 실제 그냥 폴리우레탄 P와 M용액만 섞었기 때문에 약간 아이보리색의 부드러운 색깔 있죠? 이거는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야, 그쵸? 아, 맛있는 카스테라. 연유 카스테라 느낌이 나네요. 아. 맛있겠다. 자, 오늘 실험 여기서 끝. 안녕. Super TV. 좋아, 좋아. 리얼 슈퍼 TV.